포인트 도착과 동시에 나타나는 어군들. 모두가 긴장하며 초집지를 향한 열정을 불태운다. 낚시를 시작한 지 3분이 채 안 된 시간. 대회 초집질의 주인공은 홍준환 회원이다. 저항하는 움직임만으로도 대번 참돔임을 예측하는데 채비를 터뜨리지 않도록 조심스레 밀밍을 해보는 홍준환 회원이다. 과연 대회 첫 참돔을 무사히 끌어낼 수 있을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본다. 90m 수심에서 힘겹게 끌어올린 참돔이 뜰채 안에 무사히 안착되는 순간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들어보니까 작년에 대회 때 우승했다고 합니다. 야, 역시 뭐 시간 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한수 오는데 어땠습니까? 아, 기분 좋습니다. 뭐 작년에는 그냥 얼떨결에 와가지고 잡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생각을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까고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나름대로 그 제 생각대로 적중이 된 것 같아서. 그 나름대로 그 생각 오늘 패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제가 요즘 낮은 데서만 하다 깊은 데 오니까 제 생각. 아, 그럼 아직은 공개를 못하는 말입니다. 아, 내다 보니까 한번 좀 더 지켜보고 제가 봐서 제가 꼬집겠습니다. 자, 한번 축하하고 네. 네, 오늘 또 우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55cm의 때깔 좋은 참돔의 첫 출연이다. 작년 대회 우승자답게 첫 신호탄을 멋지게 쏘아올린 홍준환 회원. 일단 공개하지 않은 패턴을 본인은 잘 알고 있으니 또 한 번의 입질을 기대해본다. 거짓말 같은 참돔의 입질이 홍준환 회원에게 또다시 전달됐다. 주변 누구에게도 없는 입질을 벌써 그것도 두 번씩이나 받아내고 있다. 이쯤 되면 그만의 패턴이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일단 낚아내는 걸 보고 염탐을 해보기로 한다. 영락없이 분홍빛 참돔이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엔 좀 전의 녀석보다 다소 커 보이는 시안이다. 홍준환 회원이 낚아낸 63cm의 두 번째 참돔이다. 낚시 얼마 안 했는데 해영님이 벌써 두 마리 잡으셨어요. 일단은 예상대로 색상은 아무래도 이제 은색 계열 수심이 깊고 그리고 요 근래 베이트가 멸치 베이트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색상에 반응을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깊은 수심에서 일단 바타입 그리고 낮은 그람 수인 95g 사용을 합니다. 일단 물이 이제 막 가는 시점이라서 그런지 이게 반다타일 바닷권에서 물고 입질은 약지만 오히려 좀 그람수 낮게끔 그리고 무게는 낮고 바타입에 좀 액션이 좋은 이런 타입의 타이라바에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분석 결과 베이트가 멸치대인 걸로 확인되면서 은색 계열의 타이라바에 반응이 빨랐던 것 같다는 송지훈 프로다. 이번에 홍준환 회원 바로 좌측에 자리한 박의성 회원이 입질을 받아냈다. 릴링으로만 녀석을 제압하는 박의성 회원. 시알이 궁금해진다. 그런데 동시에 홍준환 회원이 세 번째 입질을 받아냈다. 그 사이 박의성 회원이 낚아낸 참돔이 모습을 드러냈다. 루어 역시 바사이 타이라바에 반응했다. 50cm의 참돔을 들어보이는 박의성 회원이다. 해도 너무한다. 주변 회원들의 부러움의 눈총을 한눈에 받고 있는 홍준환 회원. 이런 분위기라면 2회 연속 대회 우승을 노려봐도 좋을 듯한 분위기다. 이번 역시 60cm가 조금 넘는 준수한 씨알의 참돔을 낚아냈다.
낚아낸 창조물, 누가 낚아냈는지 표시는 필수. 낚아낸 회원의 이름표를 창동꼬리에 부착한다. 실력이 보통이 아닌 회원들. 슬슬 제주 선상로 클럽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